경희가 성냥개비로 만든 약도와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메시지에는 성냥개비 6개를 없애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경희는 어디에 있을까? 와, 신선합니다. 성냥개비 문제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우와. 6개를 없애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 6개인데 성냥개비 왜 없애죠? 드러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드러내야죠. 여섯 개를. 야, 진짜 신선하다. 왠지 되게 신선한 답도 듣는 순간 그럴 것 같아. 잠깐만. 모르겠어요. 오지 마요. 하나. 저러다 맛있는 거. 둘. 네, 다섯. 여섯. 어디? 어디? 잠깐만. 하나, 둘. 예뻐야 되겠죠? 하나 펜 좀 주세요. 하나 펜 좀 주세요. 잠깐만요. 아, 나도 풀고 싶은데 가지러 가야겠다. 그럼 뭔데요?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8개 없애면 뭐 어쩌나? 8개 없애면 병원 아니야? 8개를 없앤다고 왜 병원이야? 아이고. 요거 없애고 요거 요거 병원 모양이다. 미안합니다. 아,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병원 모양. 타일러 씨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 타일러 문제입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알겠어? 너무 확실해? 예뻤으면 좋겠는데. 네. 안 예쁠까 봐. 불륭한 접근이지. 하나. 아, 둘. 셋. 세 개 더 남았어요. 그림으로 남겨주신 단서에 따르면 아래 세 개 아닐까 싶은데 은행 아닌가요? 아, 원. 보면 원이 되게 위에 선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닌가? 그럴듯하다. 그렇다네. 정답은 은행. 아, 저런 적. 원을 떠올렸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약간 내가 영감을 줘볼게. 자, 영감만 주세요. 네 개만 없앴어요. 어? 레이크. 네. 원상 복귀 시켜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 시청자분이 사실 자세히 보면 친절하게 다 간판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체국도 그렇고. 정답! 근데 우체국도 그렇고. 정답! 응? 와우! 정답은? 가세요. 네, 어떻게 해요? 가세요. 맞는 거. 갑자기 오셨어. 뭐가요? 야, 이게 좀 이렇게 들고 갈 수 없나? 내가 도와드릴게요. 나가서 해보자. 이대로 좀 해줘 봐봐. 이거 내가 해본 건데. 오케이. 어디니? 메뉴에 빼고, 메뉴. 빼고. 그다음에 여기 빼야지. 가운데. 가운데 빼고. 가운데. 얘 빼고. 예, 빼고. 양쪽에 빼고. 요 뒤에 빼고. 다섯. 맨 밑에 빼고. 얘 가운데 빼고. 그 뭔데요? 하우스. 왜요? H. H. O. U. 유가 왜 그래? 유가. 레이크. 아. 아, 겹쳤다고? 하우스가 겹쳤다. 모양 이뻐! 모양도 괜찮지? 네. 모양 이뻐요. 네. 하우스 혹시 이렇게 생겼어? 인테리어적인 가치가 있어요. 집 같잖아. 겹쳐 있어요, 하우스가. 괜찮아요. 겹쳐 있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괜찮다. 괜찮아. 대칭이기도 해요. 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네, 대칭. 하우스 괜찮은데? 이거를... 하우스 괜찮지? 하우스. 진짜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았다, 이거. 더 아름답나 보다, 답이. 시청자 답이. 야, 이건 뭐... 지금
호수가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우체국 같지 않아? 아, 건물 뭐야? 맞는 것 같은데? 뺐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우스.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하우스가 부각돼 보이긴 하네, 그렇게 하니까. S, O, C, H, O, O, L. 오! S. 창의가 폭발. 그러니까. 얘는 일곱 개를 빼야 되는데. 일곱 개요? 고. 고등학교? 들어가. 고! 고! 이게 뭐 오야? 더. 더! 공장. 생산량 늘리자. 더, 더, 더! 네. 더. 노동자! 더! 더! 더. 더. 한자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아, 한자까지 나온다고 저기에? 이제 오늘 화이팅! 오! 뭐야? 공장. 공! 공장. 공! 그 여덟 개 뺐어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 이런 것도 생각해놨고요. 어, 공. 와. 공장. 괜찮네. 이거 빼고? 여섯 개를 뺀다고 그냥? 단순히 뺀다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 의외로 이게 복잡한 한자일 수도 있겠다. 어. 정답! 교회. 왜?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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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정신 아니구만. 나. 나. 저요, 경이요. 나. 나 여기. 나. 나, 나 여기. 나. 너 저기. 너 저기. 되게 높게 평가했는데. 너 저기. 비슷하네. 이거 작다. 느낌이 오늘 안에 안 끝날 각이다. 진짜. 이게 내가 볼 때 한자요, 한자. 한자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저희가 잘 자고는 있나요? 한자가 맞아. 한자. 아, 자, 선생님들. 알파벳이 있고요. 모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한자. 다른 제3, 한자.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나요? 답에 근접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나요? 계속 그리워라 오네. 어, 진짜 관심 받고 싶어. 나 언젠가는 날 보겠지. 나 진짜. 꾸준히. 그럼 근접한 답은 있었어요? 내가 볼 때 한자야, 한자.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한자가 너무 글이 너무 어려운데요. 돈 전자 이런 거 가면 돈 전 세금 변에 아우 근데 의외로 이런 거일 수 있는데 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프로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어떻게 이러고 있냐 계속 근접한 건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근접도 안 한 거 같아 근접도 안 한 거 같아 전혀 다른 방식인가 봐 그러니까 아, 이거 어렵네. 아니, 내 생각엔 우리가 했던 접근 중에 조금 더 가면 있을 것 같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아예? 예. 그걸 내가 빼면 비슷한 접근이? 네. 그럼 한자인데. 자꾸 한자. 한자 아니라니까요. 자꾸 한자에 꽂히셔가지고. 한자에 썼잖아, 아까. 자꾸 한자. 아니, 해보지 않은, 제대로 해보지 않은 건 한자밖에 없어. 그러면 한 단어로만 힌트를 주세요, 한 단어. 한 단어. 제거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제거해야 되는데. 또 기똥찬 답이 떠오르셨어요? 아니. 정석이 형이 너무 안쓰러워요. 계속 뭘 그리긴 그리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의지가 대단하셔요. 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진짜 놓질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 도와주고 싶어서. 와 진짜 이 열정 대단하시다. 와 이게. 열정이 대단하시다 여기. 진짜. 진짜 사람. 아. 원래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도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그럼 이거 안 끝나면 어떡해? 저희 그래서 목요일날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나 약속 있어.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네, 나올 때까지? 아, 이렇게 늦게 끝나겠다. 아, 미안하다. 내가 좀 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 막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우리 와서 아홉 개니까. 아 너무 어렵다. 1, 2, 3, 4, 5, 6, 7, 8, 9 있어요. 이제는 힌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이건 저희가 중노동이다. 3년 동안 힌트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그리고 약속이 되니까 답이 아름답지 않아. 몇 시에 약속 있으세요? 미안한 표정이. 아니 네. 내가 잡으면 돼. 네. 아 참. 진짜 심각하다. 여섯 개를 빼는데 뭐가 나아. 난 그렇다 치고 너희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H는 아니야. 박경 화이팅! 좀 해볼까? 되게 우울한 프로그램이다 이거. 왜 이렇게 게스트 와가지고 이렇게 우울해지지? 역대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궁시렁을 내시는 이 모양 어때 이거? 어떤 의미인데요? 약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 와플 같은데? 서경석 씨, 네, 왜? 와플 뭐예요? 와플을 이만큼 그려줬어. 어딘가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여섯 개를 뺐어. 뭐 와플 그려놔 그럼 뭘 가리켜요? 한 조각. 나중에 놀러 와. 아 정말 머리 아프네. 아 안 되겠다. 아 정답. 어? 안 되겠다. 아 정답. 어? 우체국이네 우체국. 확실해? 확실해요? 제발 제발 어? 해결해 줘. 80% 맞아. 그래. 확실해요? 아니요. 아 표정 보니까 또 아니네. 아니 정답 없는데 지석이 형이 100% 우체국이라고 제작진 분들 표정 본다고 한번 외쳐보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맞았어요. 85% 맞아. 우체국으로 네. 설정하고 원래 틀면 정답 뭐 틀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어. 자라 목 빠지듯이 우체국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우체국이 맞아. 정답 우체국 그때 형이 표정 그때 딱 봐봐요. 당하지 안 당하지. 오케이. 정답하고 우체국. 아 정답. 어? 우체국이네 우체국. 확실해. 우체국이네 우체국. 확실해. 제발 해결해 줘. 80% 맞아. 확실해요? 아니요. 아 우체국이 아니야. 아니. 우체국으로 여러분 몰아갑시다. 아. 우체국. 답을 우체국으로 정해놓고 제비, 접근하자고? 피오, 뭐, 메일, 메일 포스트맨 대학생이 없으니까 오, 우체국 안 나와, 우체국 안 나와 우체국 말하자, 우체국 말하자 우체국 웃잖아, 웃잖아 정답 어? 알려주세요 어? 어 뭔가 확신이 확신이 아니, 확신이 아니라 엄청 멋있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요? 크리에이티비티 네. 명사형이죠. 추상명사입니다. 지상명사. 그 어크리에이티브티는 안 돼요. 아, 그렇죠. 어크리에이티브티는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추상명사기. 그 이제 위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어쨌든 2를 만들고 싶어요. 왜요? East 동쪽 bank 위치는 동서남북 East, East West, West South and North 저 아주 좋은 일 그죠 동서남북 파크나 포스트 오피스 뱅크 스쿨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넷 다섯 넷 다섯 서 정답! 정답은 서쪽에 있는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섯 개 뺐고 선역 아니, 서자가 나왔습니다 여섯 개밖에 안 뺐어요 어? 형! 나쁘지 않은데요? 포스트 오피스! 지금 몇 개 빼셨어요? 다섯 개 뺐어요 하나 더 빼! 하나 어떻게든 또 아 아깝다 선역서자 이제 버릴 게 없네요 여기서 저 피디님 하나 빼도 되지 않아? 아 이렇게 요, 쓰지? 요걸 빼야 요걸 빼면 맞는 것 같아 정답은 포스트 오피스 선역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오 우와
선혁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오, 제가 정답을 외쳤잖아요. 잠깐만, 이게 정답은 제가 외쳤고요. 지금 이게 설마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선혁서! 포스트아피스! 이거 뗀거 나야, 이거! 이거 뗀거 나야. 야, 한자가 자. 정답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한자가. 아까부터 그렇게 갔었어야 돼. 잠깐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우측으로 갔어. 나 진짜 우측으로 갔어. 내가 제일 먼저 갔어. 내 말 들으세요. 나 5개에서 5개에서 진짜 막 한자가 갔어. 자, 맞는 건 나야. 한자. 우체국은 대답은 나라는 감사를 전해주신 건 선혁석 씨고. 우체국이랑 저희가 우체국은 때려 찍은 거 인정하고 그리고 강의를 생각해라 동서남북 그거 제 얘기고 거기서 차관에서 이장원이 선혁석 쪽 살짝 발을 걸쳤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근데 그 정답은 제가 외쳤고요. 성냥 게임을 없앤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나의 어떤 용역 같은 거고 마이 용역. 자 정답은 선혁서 포스트 오피스. 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